네, 오늘 짠 간판주는 헤르메스 스타 카창한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첫 번째 간판주 바로 확인해 볼까요? 네, 라온 시큐어입니다. 오늘 뭐 보안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강하게 움직였는데 뭐 앞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블록체인 관련된 이슈가 또 부각이 됐습니다. 사실 이제 보안주들 같은 경우는 이런 블록체인 관련된 기술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CBDC 관련된 부분에서도 좀 연관이 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. 또 비트코인까지도 좀 활발하게 또 활용이 될 수 있는 분야이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좀 관심이 높아질 수 있는 일단 섹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관련된 이제 과기부와 함께 확산시장 사업을 좀 진행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조금 부각이 됐고요. 관련주로는 뭐 라온시큐어부터 시작을 해서 뭐 드림시큐리티, 네. 뭐 세종텔레콤 이런 종목군들이 좀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중에서도 오늘 라온시큐어가 가장 강하게 좀 움직임을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군요. 지속적으로 이런 또 이제 이 관련된 보안주들 같은 경우는 또 백신 여권에 관련된 이슈들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하나만의 그런 섹터만 다루는 게 아니라 지금 다양한 이슈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같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또 보안 관련된 종목군들이 뭐 실적이라든지 앞으로의 전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들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윗꼬리를 달아주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났는데 네. 사실 이제 고가 라인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차익실현 매물들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일단 이전에 좀 돌파를 시도하던 라인들을 지속적으로 돌파를 못하다가 이번에 다섯 번째 만에 좀 뚫어주는 움직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흐름들이 조금은 더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오늘 또 다른 테마들도 많이 있었다 보니까 수급이 좀 나눠졌는데 만약에 그런 부분에 좀 집중이 될 수 있는 추가적인 얘기들이 나오게 됐을 때 다시 한번 좀 크게 상승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해당 종목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제 보안이나 블록체인 주 앞서 비트코인 그리고 디지털 화폐 이슈에 더해서 최근에는 백신 여권까지 아무래도 앞으로 좀 적응할 수 있는 모멘텀들이 계속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하지만 오늘은 좀 고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서 전략 세워 보시고요. 자, 다음 간판주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. 네, 두산중공업입니다. 뭐 아무래도 지금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이 워낙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. 네. 그러다 보니까 오늘 장에서도 좀 굉장히 또 강하게 마무리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. 사실 오늘 원전 관련된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좀 크게 한 번씩 상승이 나오고 있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뭐 개중에서는 뭐 20% 이상에 올라가는 종목군들도 많이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. 일단 원전에 대한 이런 또 해외 계약이라든지 이런 기대감들이 좀 가시화가 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. 국내 같은 경우 사실 이제 원전에 대한 이런 제한이 있다 보니까 그 산업 자체가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 됐는데 소형 원자로 관련된 부분들이 사실 이제 수출 부분에서 좀 상당히 매력도가 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결국엔 뭐 그린 수소라든지 친환경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움직임들이 강하게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혹시나 정권이 바뀌게 됐을 때 추가적으로 원전 관련된 기대감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. 또 최근에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 수소 관련된 또 이벤트들이 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네.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친환경적인 그런 기대감들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곧이어서 이제 뭐 두산 인프라코어랑 이제 지분 교환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관련된 모멘텀들이 좀 충분히 작용을 하고 있다. 근데 지금 대세적인 상승 같은 경우 이제 원전 관련된 기대감으로 일단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뭐 실질적으로 실적에 얼마나 가시화 되는지 여부는 진행이 돼봐야 되는 거겠지만 네. 일단은 그 관련된 산업이 다시 열린다라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좀 크게 기대가 될 수 있는 부분. 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조금 집중해서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정보 보안주들은 윗꼬리가 좀 달리고 있는 반면에 이 원전 관련주들은 상승폭을 계속 좀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. 이 가운데 일진파워가 오늘 상한가로 마감을 준비하고 있고요. 두산중공업 10%대, 우리기술이 19%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. 보성파워텍 20%, BHI가 11%대 탄력 기록하고 있습니다.